동네 꼬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개가 있었습니다. 나쁜 아이들을 쫓아낸 뒤 개의 상태를 확인하자 심하게 다쳤는지 다리를 절뚝였습니다. 개는 자신을 구해준 게 고마웠는지 어디를 가던 쫓아왔는데요. 결국 집까지 따라오고 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지 않고 오히려 반겨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결국 주인을 찾기 전까지만이라도 임시 보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뒤 미용을 하고 샤워도 하고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는데요. 장기간 입원이 확정된 걸 아는지 걔는 슬픈 표정을 짓는군요. 하지만 천사님이 올 때마다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퇴원 후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새 집에 오자 불안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랐는데요. 재활을 위해 꾸준히 산책도 나갔으며 운병까지 재발했지만 천사님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개를 위해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개는 늙어갔음에도 건강은 더욱 호전되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행복한 댕댕이가 되었습니다. 길거리를 떠돌던 개를 지나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주신 천사님 감사합니다.